앞에서는 색으로 무궁화를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장의 기본 꽃잎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원형에 가까운가 아니면 타원형에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화면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한답니다. 왼쪽에 있는 옥토끼라는 무궁화의 꽃잎이 타원형에 가깝다면 오른쪽에 있는 한서라는 무궁화 꽃잎은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계량단심이라는 무궁화의 꽃잎은 그 중간쯤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이와 같은 꽃잎의 모양에 따라서 혹꽃을 세 가지로 분류한답니다. 옥토끼처럼 타원형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혹꽃을 1-A형이라 하고 맨 오른쪽에 한서처럼 원형에 가까운 것들을 1-C형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단심과 같이 타원형과 원형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꽃들을 혹꽃들을 1-B형이라 분류하기도 하였답니다. 물론 그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에서는 식물을 관찰하고 분류하는 수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위쪽 그림에서 왼쪽의 타원형 무궁화는 꽃이 활짝 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원형 무궁화는 활짝 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궁화는 대표적인 여름꽃인데 여름은 더울 뿐만 아니라 습기마저 많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원형의 꽃잎을 가진 무궁화가 활짝 피지 않을 경우 겹쳐지는 부분에서 습진과 같은 병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정리해보면 왼쪽에 타원형 꽃잎을 가지고 있는 무궁화는 꽃잎을 활짝 펼치지 않아도 꽃잎들 사이의 겹침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반면 오른쪽의 원형 꽃잎은 최대한 활짝 피어야만 꽃잎들 사이의 겹침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죠? 참으로 똑똑하다 아니할 수가 없겠네요. 앞에서는 무궁화 꽃잎 모양에 따라 헛꽃 무궁화를 분류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겹꽃잎의 발달 정도에 따라 반겹꽃을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헛꽃을 기본 꽃잎의 모양이 원형이나 타원형에 가까우냐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이번에 설명하게 될 반겹꽃은 겹꽃잎의 발달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답니다. 반겹꽃은 암술머리를 제외한 꽃가루 또는 수술이 겹꽃잎으로 얼마나 변했는가를 가지고 구분한답니다. 꽃가루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겹꽃잎으로 변화했을 경우를 2-A형이라 하고 3분의 2 이상이 겹꽃잎으로 변화했을 경우를 2-C형이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중간형을 2-B형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실제 무궁화 사진을 보면 왼쪽은 눈매라는 이름의 무궁화는 2-A형이라 할 수 있고 가운데의 초롱은 2-B형, 오른쪽 홍수는 2-C형의 반겹꽃 무궁화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정리해보면 반겹꽃의 무궁화는 오직 수술만이 겹꽃잎으로 변화된 무궁화를 분류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꽃가루가 겹꽃잎으로 변한 정도를 가지고 반겹꽃을 분류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술과 암술머리는 물론 기본꽃잎 5장까지도 겹꽃잎처럼 변해버리는 무궁화를 한번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겹꽃은 기본꽃잎 5장의 모양에 따라 화면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왼쪽의 산천여라는 무궁화처럼 기본꽃잎 5장의 모양이 유지되면서 암술과 수술이 모두 겹꽃잎으로 변해버린 것을 3-A형이라 하고 오른쪽의 자옥처럼 기본꽃잎 5장과 겹꽃잎의 모양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꽃잎의 변형이 심한 것을 3-C형으로 분류한답니다. 그리고 가운데의 자선처럼 기본꽃잎 5장의 변형된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겹꽃잎과 구분할 수 있으면서는 3-B형으로 분류한답니다. 이러한 연유로 겹꽃들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자손을 번식할 수가 없답니다. 대부분의 겹꽃 무궁화들은 돌연변이로 발생한다고 합니다.